연기는 어떻게 해야 돼? 연기를 어떻게 해야 돼? 아, 맞다. 연기 어떻게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외삼촌이 서울에서 결혼을 했어요. 그래서 서울에 처음으로 한번 온 거죠. 초등학교 2학년 때 한번 딱 왔다가 결혼식 보고 뭐 관광 조금 하고 해서 한 2박 3일 정도 제가 머물렀어요. 서울에 그게 다인데 그날 이후로 부산을 가서 표준어를 완벽하게 부산을 하는 거예요.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서울의 어떤 그 유연하고 부드러운 그 억양들이 저한테 굉장히 제가 받아들이게 그게 좋았나 봐요. 이모! 육촌 이모? 그 이모들이 다 표준어를 쓰니까 그게 너무 좋았나 봐요. 그때 이후로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부산을 딱 내려왔는데 완벽하게 표준어를 구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때 이후부터는 저희 집을 떠나서 동네를 떠나서 다른 사람 동네 가잖아요. 뭐 친척집을 가면 부산인데 그렇게 표준어를 쓰는 거예요. 동생이 창피해가지고 같이 못 다니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표준어를 쓴 거예요. 그러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거 교과서에 희곡 대장간 이야기라는 희곡이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. 너무 그게 하고 싶은 거야. 근데 그게 남자 역이었어요. 그런데도 제가 선생님한테 하겠다고 막 우겨가지고 그걸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그거를 정말 하루 만에 다 완벽하게 다 외운 거예요. 하고 났더니 거의 그 반의 스타가 되는 거예요. 그게 또 저한테는 굉장히 희열을 맛봤나 봐요.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꿈이 배우가 되는 거예요. 그때부터? 네,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저는 꿈이 배우가 되는 거예요. 뭐 하면서 그러니까 단장이 미아리 고개를 부른 적이 있냐고. 나? 나 없는데. 근데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냐고. 그 노래가 그 노래를 처음 만났던 것도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. 송호주라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그거 알죠? 레코드판 이렇게 띡 올리면 LP판 그거를 틀어놓고 열심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게 단장의 미아리곡이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나레이션이 나오잖아요. 나레이션이 막 네? 알아요? 나레이션 막, 알지? 막 엄마 테이프에 어제는 철수가 엄마가 보고 싶었다고 울었어요. 엄마! 막 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것도 정말 간드러지게 불렀어요. 걔가 그거 있잖아요. 미아리 눈물고 남자가? 여자. 송호주는 여자야. 호주가? 호주가 여자야. 그래.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게 또 저한테 확 들어온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옆에서 엄청 같이 따라 불렀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했던 그 친구 맞는 줄이야? 싸이월드였던 것 같아요. 싸이월드를 통해서 그 친구를 극적으로 또 만났죠. 재회를 했죠.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그 친구 만나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. 너 그때 단장의 미아리곡에 너 집에서 그렇게 부르던 거 기억하냐고 막 한참 동안 내가 너 때문에 그 노래를 알게 돼가지고 엄청 불렀다고 그러니까 저랑 같이 불렀던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맨날 그 노래만 불렀던 걸 본인이 기억하고 그걸 기억하는 저를 놀라워하더라고요. 네. 호주야 어디 잘 사니? 그러고 나니 또 연락이 끊겼네. 호주가